그럼 다음으로 메이커님이 이렇게 열심히 광고를 통해 모으신 알림 신청자 수가 펀딩을 오픈했을 때 얼만큼의 GMV를 확보해 줄수 있는지에 대한 예상 가치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. 이번에 강의를 신청하시면서 알림 신청자 중 실제 구매로 전환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메이커님이 질문도 있으셨어요. 그러면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일단은 노출 수가 절대적으로 높은 비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광고를 통해 1천 개의 알림 신청자 수를 획득했다고 가정을 하고 확보한 알림 신청자 수의 약 13%가 펀딩으로 전환된다고 하고 가정을 해봤을 때 A 프로젝트와 B 프로젝트의 예상 기대 GMV는 33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. 여기서 B 프로젝트는 알림 신청자 광고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획득하고 있던 GMV에서 나아가서 더 높은 GMV를 달성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나 그리고 예산적인 여유를 확보하셨기 때문에 뭐 내부 추가 광고 집행이라던가 아니면 타겟 광고를 뭐 막판 부스팅 시점에 더 투입하실 수 있겠지만 초반부터 아예 프로젝트의 노출 자체가 낮았던 A 프로젝트는 본 펀딩 광고에서 GMV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적이지 않은 펀딩 전략을 계속 이어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당면하실 가능성이 높아질 거예요.